기타 앤 류트 쩌로. 자, 안녕하세요. 기타와 류트의 쩌로 쩌로진입니다.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류트 음악을 가지고 연습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기타 음악을 다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은 바카라스 리듬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가스파 산츠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게 이렇게 잘 알려진 작곡자면서 기타리스트잖아요. 그죠? 1600년대 중반에 굉장히 뭐 스타와 같은 사람인데 원래 직업은 신부님이죠. 신학을 전공하고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신부 사품을 받은 살라만카 그 스페인 북쪽에 살라만카라는 도시가 있어요. 살라만카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로 유학을 갔죠. 유학을 가서 이제 신학과 법률, 법학 두 가지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나폴리에 정착을 해가지고 나폴리에서 이 기타를 접하게 된 거예요. 당시에 1600년대 중반까지는 기타의 종주국은 스페인이 아니라 이태리였죠. 이탈리아. 그래서 거기서 기타를 접하고 나서는 그냥 어떤 충격을 받은 거죠.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 자기가 작곡한 곡들 인스트럭션이라는 이건 지금 전부 다 이제 타블라투어인데 가스파 산츠가 이제 음표로 이제 작곡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타블라투어로 작곡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스페인 타블라투어예요. 숫자로 돼 있는 타블라투어는 이태리식 타블라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식이 있어요. 스페인식은 우리가 흔히 전자기타나 블루스라든지 가요에서 쓰이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지금 이 책에서는 우리 그 어느 귀한 고귀한 분을 위한 환상곡이 있잖아요. 로드리고 그 테마 거기에 있는 모든 곡들의 그 테마가 이 책에서 나온 거예요. 예, 지금 이거는 이제 가스파 산츠의 콤플레트 전곡 다 있는 거고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가스파 산츠뿐만이 아니라 산타크루즈랑 뭐 무르시아 산티아고 데 무르시아 작곡 작품들 이거는 산티아고 데 무르시아 전곡이라고 하면 되겠죠, 그죠? 예.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제 산츠로 시작해서 가스파 산츠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산타크루즈라든지 안토니오 산타크루즈 아니면 그 산티아고 데 무르시아 이런 곡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는 그럼 뭐가 유명했느냐? 비오엘라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악기였어요. 비오엘라. 그 비오엘라 그걸 갖다 바로크 기타는 이태리가 종주곡이었고요.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렇잖아요. 이제 스페인에서는 기타리스트 한 몇 명이 있어요.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 세네 명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딱 이제 비율적으로 볼 때 그죠? 이렇게 하면은 이태리 같은 경우는 나폴리만 해도 200명, 로마에 300명, 뭐 베니스에 400명 막 이런 식으로 한 마을에도 그 정도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거죠. 저는 지금 어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이 정도의 비율로서 사랑을 받았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자 하카라스라는 리듬은 이건 충곡이에요. 하카라스.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아리랑이라든지 뭐 트로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음악의 장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플라멩코하고 차이점은 플라멩코는 그 집시들이 연주하는
극히 일부적인 어떤 그런 음악이에요. 라스기아도 들어간다고 다 플라멩코가 아니거든요. 라스기아도의 원류는 원래는 이태리에서 온 거기 때문에 바로크 기타에서요. 그걸 갖다가 예, 집시들이 그걸 차용한 거죠. 예. 그래서 가령 하카라스 이거는 바로크 시대 때 어떤 무곡의 무곡 조곡 알레망드, 쿠랑트, 사라방드 이런데 하카라스도 들어가는 곡이에요. 제가 이제 그런 곡들을 따로 이제 뽑아가지고 지금 뭐 판단고라든지 아니면 파반느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. 일단 시작은 하카라스로 하는데, 근데 우리 뭐 볼레리아스라든지 알레리아스 저기 그런 플라멩코 곡은 바로크 음악의 그 조곡에 알레망드, 쿠랑트, 사라망드 있는데 들어가지 않잖아요. 그 왜냐하면은 그 집시들의 자기들만의 어떤 아주 그 소규모의 어떤 음악 행위였을 뿐이었거든요. 예, 지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. 예, 그 바로크 기타가 이태리에서 있다가 스페인까지 가고 이랬을 때 집시들이 그거 보고 환상 뿅 간 거죠. 이제 그래서 많은 주법을 따라하게 되고 그죠? 그렇게 해서 다른 식으로 만들어진 게 예, 플라멩코예요. 물론 거기는 이제 아랍 음악이 섞인 거죠. 예. 자, 그러면은 하카라스 리듬을 한번 보기 전에 제 악보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하카라스. 조는 D 마이너 조죠. 이 곡 같은 경우에 D 마이너예요. 근데 바로크 기타에서는 바로크 시대는 D 마이너 조는 그러면 이제 제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하카라스 하고 D 마이너 같은 경우는 폴라 E라고 하죠. 이게 좀 이제 지금 현재 클래식 기타와 다른 점이에요. E라는 거는 D조를 말하는 거예요. 그걸 E라고 불렀고요. 만약에 A라고 돼 있으면은요, 이거는 G조예요. G 메이저, B다. 그럼 C 메이저예요. 근데 또 철십자 모양의 어떤 이런 표시가 있죠. E 마이너 곡이에요. 이런 건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폴라 이 말은 뭐뭐에 의한 이거거든요. 그래서 E 조에 의한 사실은 D 마이너를 말하는 건데 자 여기서 화음을 보면 D 마이너죠. 여기도 계속 D 마이너예요. E 마이너가. 그다음에 여기서 A가 돼요. D 마이너, A. 그다음에 D 마이너. 그다음에 여기 D 마이너에서 여기서 B 플랫이 되죠. 그다음 A, D 마이너, A. 그다음에 D 마이너. 못 갖춘 마디예요. 제가 지금 그러면 악보를 오선지를 꺼내서 한번 하카라스 리듬을 한번 볼게요. 수많은 작곡가들이 하카라스를 작곡했어요. 마치 우리가 알레망드라든지 쿠랑트를 작곡하듯이 미뉴엣을 작곡하듯이 그죠? 자. 여기 D 마이너. D 마이너죠. 전부 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두 개씩 나눠놨잖아요.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A D 마이너 A 그 다음에 D 마이너 하나, 둘, 셋, B 플랫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여기서 두 개씩. A, D 마이너, A. 그 다음에 D 마이너. 여기. 둘, 셋은 그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거예요. 자, 여기 3박자에서 두 개씩 이렇게 리듬의 변화가 생겼잖아요.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?
이거를 용어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궁작작, 궁작작 이렇게 삼박자로 계속 가버리게 돼요. 이건 이제 곡을 이해 못한 거죠. 그래서 미뉴엣을 연주할 때 미뉴엣도 삼박자예요. 근데 이런 부분을 이 리듬의 변화를 찾지 못하면 전부 다 궁작작 궁작작 왈츠가 돼버려요. 클래식 기타 곡이 이제 연주를 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꼭 나오는 게 미뉴엣이에요. 이걸 뭐라고 할까요? 용어가 뭘까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걸 갖다 헤미올레라고 합니다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헤미올레. 이 곡은 헤미올레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. 처음에 첫 마디예요. 하나 둘 셋. 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카라스 리듬을 해보라 그러면은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쉼표 있고 쉼표 따라 바바 바바 아니면 반대로 하면 따다 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요. 이런 식으로 리듬이 가는 거거든요. 저는 한번 이거 언젠가 한번 해보려고요. 이런 곡을 연주할 때 관객들한테 박수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죠? 쿵짝짝 쿵짝짝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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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짝짝 쿵짝짝 쿵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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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는 거기다 쿵짝짝 이런 식으로 그 리듬 위에서 놀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이게 판당고도 그렇고 하카라스도 그렇고 파반느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 음악이거든요. 근데 우리는 판당고 연주해보라고 그러면 아 보케리니 판당고밖에 모르고 막 그렇잖아요. 악보 외워서 하고 까먹으면 연주 못하고 이런 식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30분 연습을 갖다가 우리들의 목표는 곡을 이해해서 우리가 만약에 밀양아리랑을 공부했다. 그럼 밀양아리랑 언제든지 이 악기 저 악기 모여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할 수 있게끔 그죠?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. 자 어쨌든 자 그럼 아까 그 화음대로 그러면 이까지 딱 간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. D 마이너, D 마이너, A, D 마이너, A, D 마이너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보통 여기서 두 번씩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 두 번을 반복을 많이 하거든요. 여기서 B플랫이 왔죠. 바로 토니카의 병행. 그 다음에 다시 A. 여기 두 개씩. 두 개씩. 두 개씩. D 마이너 A 그다음에 D 마이너 여기서 두 개 그래서 제가 할 때 하나 둘 셋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죠? 8마디 이렇게 가는 거 두 줄이죠. 그죠?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모든 마디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
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 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흔히들 가요나 이렇게 재즈라든지 이런 데서 화음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, 그죠? 그 안에서 스케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. 그게 시초가 여기에서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.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당고 연주할까? 이러면 악보 없는데, 이게 아니라 판당고 그걸 가지고 그 규칙대로만 가면은 예, 다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화음을 갖다가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고요.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는 첫 마디부터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. 이건 가스파 산츠의 하카라스예요. 이렇게 하고 나서 무르시아라든지 산타클로즈라든지 이런 곡으로 또 한번 하카라스를 갖다가 넘어가 볼게요. 하카라스 리듬입니다. 기타 앤 류 저로